예, 존경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 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일참 강호, 예, 한글 패치를 하는 법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레이텐트 이블님께서 예, 부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당연하겠지만은 스팀에 한글 패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서 가시게 되면은 바로 예 소요객잔 카페가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일참 강호가 있고 여기 공략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시리우스님께서 예 패치를 해주시 아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드 매니저를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한글 패치까지 다 한꺼번에 되는 예 요런 편리하게 만들어 주신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시리우스님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예, 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니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자 바로 그 파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파일이 나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파일이 다운이 될 것이고요. 그 파일 다운 누르신 거를 예, 펼치시게 되면은 요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하일참 강호 그 당연히 구글에 다운 아니 구글이래 스팀에 다운이 받아져 있었겠죠. 여기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예. 밑에 보시면은 관리가 나오고 로컬 파일 탐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은 내 파일 하일참 강호가 인스톨이 된그 폴더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다운 받으셨던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다 여신 다음에 그 파일을 여기다 덮어 쓰시면은 예, 패치가 완료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닫고서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한글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요. 아마 쉽게 하일참 강호 2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하느라 예, 제대로 설명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재미있게 아까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 영상만 보셔도 아마 아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맨 밑에 여기 두 번째 거 관리에서 그 다음에 로컬 파일 탐색을 하셔가지고 그 파일이 설치된 폴더가 열리게 되면 아까 저 다운받았던 요 파일들 예, 시리우스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드 파일들 지금은 0.24가 최신입니다. 요거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셔서 요 폴더를 보시게 되면 이 폴더를 전체 복사를 하셔서 아까 전에 하일참 강호 2가 설치되어 있던 폴더에 덮어 쓰시게 되면은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한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이따가 뵙겠습니다.